제가 요거를 알게 되고 구입하게 된 계기는 레드불 프로모션 영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태풍 불고 그러는데 그 태풍 부는 그 와중에 이 텐트를 치고 그 태풍에서 버티는 걸 보고 와 이건 뭐야? 에어 텐트인데 태풍을 견디네? 막 이러면서 찾고 찾아서 국내 정품으로 샀었죠. 일단은 은근히 많아가지고 중급에 관련된 서브 브랜드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립스와니. 그립스와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의 무슨 특수 원단으로 만든 이 장갑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첨스나 콜맨처럼 일본에서 이 브랜드를 우리나라 코닥이나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처럼 브랜드를 갖고 와서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라인, 저의 뇌피셜이에요. 진짜 미국의 장갑 브랜드지만 일본에서 약간 뭐 아시모크래프트나 이런 거 관련돼서 좀 그쪽과 뭐 연관이 있는 사람이 갖고 와서 만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아시모크래프트랑 막 콜라보도 하고 이거 38미압인가 뭔가 그거랑도 콜라보도 하고 이게 다 일본의 약간 고가의 서드파티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립스와니를 일본으로 가져온 사람이 그쪽과 약간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금액대도 좀 높고 왜냐면은 아시모크래프트라든가 뭐 발리스틱스라 마운틴 리서치라든가 그런 게 좀 다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브랜드로 또 하나 만들려고 갖고 온 게 그립스와니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립스와니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시모크래프트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시모크래프트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시모크래프트는 이 나무 손잡이 이걸로 좀 많이 유명해졌죠? 이게 뭐 직접 깎아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에 막 10만 원 하고 그래요. 이 나무 손잡이 하나에 막 단가가 꽤 나가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막 50만 원 돈 하고 이런 테이블 아까 봤던 그 그립스와니 똑같죠? 거의 18만 원 돈 하는 거죠. 요것도 17만 원 돈 하고 이게 또 합체가 돼서 요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하면 한 40만 원 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네, 근데 사이즈도 되게 조그매요. 그렇게 큰 테이블이 아니에요. 아시모크래프트 요런 화로대도 있고요. 이런 화로대 바람막이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아시모크래프트라고 있는데 일본의 서드파티 아이템이죠. 이렇게 페트로막스 아이언펜 손잡이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일본 애들이 참 브랜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가격을 그 선정한 기준이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약간 고가의 정책을 펼치는 느낌이더라고요. 아시모크래프트. 그리고 엔드원더. 엔드원더는 캠핑류라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의류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프코어 의류 그리고 이런 BPL 가방 같은 거 우리나라의 케인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텐트 쪽까지 이렇게 손을 뻗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그 아까 봤던 MSR의 파빌리온 같은 느낌의 텐트고요. 일본 친구들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패킹용 아이스박스 그리고 헬리눅스랑 콜라보한 코트 엔드원더에서 나온 장비들로만 이렇게 세팅한 요 사이트 구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캠핑 쪽도 약간 이렇게 손을 뻗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케일 같은 고프코어 그런 의류 브랜드로 알았었는데 뭐 이런 다이니마가 아닌 다른 원단 특수 소재 원단이라고 하는데 무슨 엑스팩스인가 뭔가 뭐 그런 거였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엔드원더도 그래가지고 이런 캠핑 장비를 하고 국내에서도 엔드원더 장비를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발리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명을 해졌냐. 저도 발리스틱스 뭐 비싸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발리스틱스를 알았던 거는 요 비싼 의자 거의 100만원 하는 의자 요거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요 홍민호가 예전에 커스텀한 토치 있잖아요. 딱딱이 토치 그것 때문에 약간 발리스틱스를 많이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타공 요런 거 요런 테이블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하게 만든 업체들도 많긴 하죠. 아무튼 발리스틱스도 약간 일본에서 고가의 서브 브랜드로 뭐 텐트 같은 거가 아니라 요런 서브 장비들 체어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요런
자잘한 소품들 그런 거 위주로 하는 업체인데 가격대가 엄청 비쌉니다. 토치 풀 세팅하면 한 30만 원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까지 차라리 그 30만 원으로 저는 좀 다른 장비를 아무튼 그렇고요. 베어본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어본즈는 이 랜턴으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양한 이런 클래식한 LED 랜턴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밖에도 이런 대형 화로대나 이런 원예 도구 같은 것도 팔고 호미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주철 펜도 있어요. 저 이거 주철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브랜드거든요. 찾아보시면 약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클래식한 느낌의. 근데 저도 요거를 샀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 선물로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에디슨 랜턴이라고 이런 클래식한 랜턴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배터리 연결하거나 USB에 껴가지고 쓰는 건데 그래서 네 그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푸에부코 서브 아이템에 약간 일본 브랜드가 좀 많죠. 이 푸에부코는 뭐냐면요 약간 빈티지 소품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 철제 바구니가 약간 유행을 조금 했었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좀 푸에부코가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밖에도 이렇게 약간 스틸을 이용한 재활용 약간 재활용 뭐 리폼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 깊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활 소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도마라든가 이런 클래식한 의자라든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접이식 케이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쁘긴 이쁜데 마감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손 까지고 피나고 막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쁘긴 이쁩니다. 철제 폴딩 박스. 근데 이렇게 봤을 땐 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슬림하고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근데 디자인 때문에 저는 샀었죠. 네. 그 다음에 클라이밋. 요거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클라이밋. 에어매트로 조금 이름을 알리던 회사인데 뭐가 가장 유명했었냐면은 이 이너시아라는 이너매트 그러니까 이렇게 침낭 안에 넣는 매트로 해가지고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로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면은 왜 침낭 안에서 자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아래 공간에 공기층이 형성이 안 돼서 추운 거를 이 안에 이렇게 약간 구멍이 송송송 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 포켓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 안에 열기가 머물게 해줘가지고 침낭 안에서 온도 상승을 더 높이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그것보다 좀 윗단계 요거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뼈대같이 생겼죠. 이것도 공기층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뼈대같이 좀 사이버틱하게 생겼잖아. 이거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공학 설계자 만든 거예요. 일반적인 에어매트보다 더 타이트하게 패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입으로 부는 거고 하나는 약간 가스 캡슐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넣는 그런 구멍이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단점이 바람이 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약간 본드칠 해가지고 여기 구멍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검은색 이너시아 저는 엑스라지 샀고 이게 근데 진짜 그 당시에 되게 신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백패커들 사이에서 이거 구매해서 쓰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요런 약 베개도 있고요. 이게 채도의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린 것도 있고 그리고 요런 조끼도 있고요. 이것도 에어펌프 이렇게 펌프 해가지고 이 조끼에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왔던 건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철수를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예전에 조그만 배도 나왔었거든요. 저 그 배 정말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안 샀는데 나중에 이 노란 팩레프트 배를 사게 됐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클라이밋 매트 브랜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지 크릭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크레이지 크릭 1987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요거 많이 쓰죠.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가야미에서 옛날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보면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 지지해주는 부분이 다 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 크레이지 크릭 저는 정말 10년째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뭐 바닥에서 앉아서 이렇게 약간 등기대고 있을 때도 참 좋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패킹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에어 모델도 있는데 예전에 의자 리뷰하다가 폭염 속에서 에어가 빵 터졌어요. 그 접촉 부분이 녹아가지고 빵 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무슬모가 됐는데 요새 보니까 에어그라운드 제어가 신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길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에어 제어도 생각보다 좀 큰 편이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크레이지 크릭 그라운드 제어만 주로 만들고 있는 의자만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GSI 한번 보겠습니다. 네, GSI 아웃도어라고 요것도 미국 거고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조리도구 세트 이렇게 돌려 꺾어서 이렇게 패킹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약간 미니멀한 저 요거 있어요. 이게 뒤집기 이 풀세트를 사고 싶었는데 늘 품절이어서 요 뒤집기 하나만 샀거든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쿡셋 같은 것도 팔고 요런 약간 범랑 느낌의 그릇 같은 것도 팔고 요렇게 경량의 커피 드리퍼도 팔고 요런 주전자 요런 컵 요런 냄비 약간 미국 감성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간 요런 주방용품도 팔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GSI에서 나오는 게 플라스틱 와인잔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돌려 해서 패킹될 수 있는 다양한 거 많이 보고 인디언식 스톤 같은 것도 팔고 아무튼 GSI 저는 요 조리도구로 알게 돼서 그렇게 GSI 장비를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행아웃은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고 할까요? 근데 캠핑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요거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화로대 테이블인데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우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로대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세 개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세 개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걸 해가지고 약간 지그재그로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한데 패킹이나 갖고 다니기가 좀 번거롭긴 해요. 가방도 없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좀 이런 느낌의 구조를 좀 많이 만들고요. 약간 유니프레임의 그 스탠렉 같은 느낌의 그런 캠핑용품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색깔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자도 있는데 뭐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요게 보시면은 끈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자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은근히 불편하다고. 근데 약간 이렇게 트랜스폼 하는 의자 오 요거 되게 참신하다 라는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아무튼 행아웃 저는 요 화로 테이블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직화로 말고 요거를 가끔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포몰리는 화목난로 브랜드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접이식 화목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크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처음에 요걸 보고 이거 뭐야 티타늄으로 만들어가지고 오 대박인데? 그랬는데 하고 약간 브랜드를 이게 어디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그 회사 관련 내용이 아무것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새 중국 기업들이 자기네들 중국 브랜드인 거 감추고 다국적 기업의 무슨 디자인 브랜드 약간 요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많이들 브랜드를 전개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위너웰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이런 경첩 이렇게 원터치로 만드는 거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패킹하고 자 옆에 거 이 위너웰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 위너웰도 화목난로 브랜드인데 이거 또 은근히 비싸요. 처음에 지스토브보다 저렴한 가격대를 약간 내세우면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엄청 비쌉니다. 이 티타늄 화목난로가 거의 90만원 돈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접이식인데 이게 볼트 조이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딸깍딸깍 하면서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세팅하고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티타늄 화목난로인데 아까 그 포멀리랑 비슷하죠? 요거 경첩 이렇게 탁탁탁탁 거는 거 그래가지고 저도 위너웰 관련해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느낌이 외국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막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던 결과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중국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도 몰랐습니다. 위너웰이 중국 건지 요새 중국 무서워요. 자기네들이 중국 브랜드라는 걸 약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위너웰도 중국산 브랜드 하지만 나름
완성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요거 텐트마크 디자인 얘기할 때 요런 화목난로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둘이서 콜라보를 해서 만든 게 텐트마크 디자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방식은 이렇게 살짝 환기구로 열어놓고 공기가 유입되면 그 공기로 해가지고 뭐 같이 데운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를 따로 놓지 않고 찬 공기를 밖에서 빨아들여서 좀 더 따뜻한 공기만 돌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배관이 따로 있는 요런 화목난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거랑 똑같은 거죠. 텐트마크 디자인에서 나왔던 거 둘이 콜라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텐트마크 디자인에서 나온 거는, 여기 텐트마크 디자인에서 나온 거는 여기다가 자기네 브랜드 로고를 딱 박아서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아이언 스토브, 이거 옛날 진짜 쌍팔년도보다 더 오래된 뭐 50년대, 60년대 그런 등유 스토브를 복각해서 만든 건데 가격이 거의 한 50만원 돈 해요. 해외 구매로 사면 50만원, 거의 60만원 돈 하거든요. 근데 위너웰로 해가지고 파커스몰에서 정식 발매를 했더라고요. 48만원에 정식 발매를 했는데 저는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놓쳤습니다. 근데 뭐 그을음도 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이거는 위에 이렇게 고기가 얹어져 있지만 조리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불멍 보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 열량 같은 것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난로랑은 비교를 못 하겠죠. 아무튼 위너웰 찾아본 결과 포멀리아 같이 다국적 중국 기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니맥스. 아 미니맥스 한 2년인가 정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구입을 한 건데 요 디자인에 되게 반했어요. 제가 화목난로가 원래 없었는데 괜찮은 화목난로가 뭐 있지 막 찾아보다가 되게 깔끔하게 만드는 화목난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변형이 돼, 거기다가 이렇게 펠릭 난로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일반 장작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펠릭 설치해가지고 펠릭 난로로도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요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불을 떼면은 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불티를 좀 여기서 좀 잡아줘가지고 텐트에 불티를 좀 방지할 수 있게 또 해주고, 여기서 또 열을 한번 먹고 들어가가지고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요 사이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놓으면 오븐기처럼도 쓸 수 있고, 정말 이거 만드신 분 머리 정말 좋다, 약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요 공간이 조금 작아가지고 큰 프라이팬 같은 거는 못 집어넣는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안의 화제였죠. 되게 인기 있는 거죠. 타닥 이중연소 패널로 돼 있고, 근데 되게 조그만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간단하게 장작 넣으면서 미니멀로 조리해 먹기 좋은 요거를 화목난로 대신 쓰기에는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거 화목난로처럼 막는 것도 없고 그냥 화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로대, 타닥 화로대. 텐트 안에서 쓰시면 안 되고 위험하니까. 아무튼 미니맥스 봤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로우. 하이브로우는 이 밀크박스가 유명하죠. 요거랑 좀 더 넓은 밀크박스. 근데 최근에 요 플립박스가 나왔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플립박스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이렇게 오픈이 앞으로도 되고 안으로도 되고 해가지고 물건 관리하면서 이렇게 꺼내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한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캠핑 릴렉스 체어도 하시고, 요거 요 밀크박스도 되게 유명하죠. 거기에 약간 우드로 해가지고 테이블로도 쓸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 이 밖에도 막 쇼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파츠별로 해가지고 이 밀크박스랑 함께 이용을 해서 쇼파 같은 느낌도 연출을 할 수 있고, 뭐 약간 우드 관련 제품도 좀 있어요. 우드 의자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 캠핑박스에 어떻게 보면 유행을 좀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카고 컨테이너. 네, 카고 컨테이너는 말대로 컨테이너 같은 이런 캠핑용 박스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데, 저도 딱 봤을 때 디자인 이쁘게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살짝 따라한 맛이 있지만 뭐 요번에 보니까 그거 뭐야, 슈프림이랑도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얘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납 케이스도 주고 하니까, 크레모아는 케이스는 안 주거든요. 아무튼 요 랜턴 약간 골제로랑 비슷한 성향의 랜턴인데, 골제로랑은 다르게 강도 조절도 편하고 불 모양도 좀 다르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랜턴이죠. 꽤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거랑
카라비너도 같이 주는데 골제로만큼 약간 인기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갓 같은 거라든가 약간 서드파티 제품들이 별로 없는 건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서머레스트 네오 에어 얘는 왜 여기에 있니? 네. 아,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네. 그리고 이 마크, 백패킹을 하거나 BPL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마크죠. 케일이라는 우리나라 브랜드. 약간 이런 경량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프코어룩, 우리나라 약간 고프코어룩. 이번에 뉴발란스랑 콜라보도 해가지고 다양한 의류도 이렇게 만들어서 발매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가방 이름이 백두 막 이렇게 있고 이름도 참 자랑스럽게 백두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요거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지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픈 구조가 참신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BPL 가방 만드는 브랜드, 우리나라에 이런 류의 브랜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디자인도 이쁘게 잘 뽑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 콤마나이. 콤마나이는 테이블, 우리나라 테이블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 테이블, 약간 IGT 느낌의 이런 시스템 테이블을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카로와도 비슷하고 IGT 테이블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국산화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열정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인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콤마나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자도 이렇게 이 스타일에 맞춰서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우드앤번, 우리나라 화목난로에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화목난로, 그리고 이런 펠린난로도 만드시고 파티오 히터 같은 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서 여기 불보기창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진짜 디자인도 참 화려하죠. 이 불보기창도 진짜 멋있고 다 절개하는 것도 다 공인비 엄청 들었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이랄까? 700만원짜리 어떻게 보면 네, 스노우피크와 손을 잡고 만든 우드앤번의 스토브인데 이거는 스노우피크 그 가장 비싼 텐트 요번에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랑 세트로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구매로 한 1500? 아무리 저 제가 스노우피크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유 1500은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최고의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화목난로를 발매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네. 저는 중급에 났습니다. 제가 화목난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생소할 거예요. 준우 아웃도어라는 브랜드입니다. 뭘 만드냐면요, 침낭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약간 고스펙 침낭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준우 아웃도어입니다. 이게 폴란드 구스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가격은 80만원? 거의 90만원이 있네요. 89만원이면. 근데 적정 온도가 마이너스 31도. 그 정도로 뭐 약간 발란드레 정도 급. 근데 가격은 100만원이 안 한다는 거. 그렇다면 뭐 나쁘지 않죠. 이거 말고도 다른 디자인의 침낭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오프. 하이드오프는 약간 소규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보드 테이블과 요런 조그만 큐브 난로 같은 거랑 이 두 개가 조금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체커보드 이 문양 요거랑 요런 거 헬리녹스 커버도 하고 약간 요런 밀리터리 감성이 느껴지는 테이블도 만들고 그리고 약간 스틸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예요. 요거 예전에 여기 사장님이랑 일화가 있는데 분량이 두 번 와가지고 저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근데 그냥 환불하시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욱해가지고 아 싫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은 직접 갖고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주소 불러드려서 직접 만나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만나서는 되게 서로 이렇게 막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살짝 욱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네요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이드오프 저는 좋아합니다. 예, 요 서브 테이블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요. 예, 사장도 직접 뵈니까 친절하고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예,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카 파세코랑 같이 볼까요? 어차피 같은 난로 브랜드라서.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난로 브랜드를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알파카랑 파세코, 뭐 신일도 있고 뭐 하지만 알파카랑 파세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난로는 파세코죠. 캠프십 25, 뭐 이거 뭐야, 요새 새로 나온 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난로인데, 네, 생각보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커스텀한 제품도 나오고, 요새 파세코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막 40만원 막 많이 비싸졌네. 아무튼 제가 캠프신 막 10만원에 이렇게 사서 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알파카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캠프십과 약간 비슷한 가격대인데, 이게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헬리녹스랑 알파카랑 콜라보를 했던 제품이 있어요. 이 위에 헬리녹스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 가방도 헬리녹스에서 디자인한 가방도 같이 팔고요. 물론 파세코도 헬리녹스랑 콜라보를 한 적이 있죠. 그런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헬리녹스가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알파카 디자인만 봤을 때 약간 우리나라 브랜드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이게 진짜 디자인의 중요성 같습니다. 딱 봤을 때 약간 일본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색이 짙은 알파카 난로인데, 파세코보다 약간 저렴한 알파카 난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난로라고 하면은 파세코. 진짜 어떻게 보면 부동의 1위가 아닌가? 국내 난로 시장에서 파세코. 아무튼 중국 브랜드로 이렇게 파세코랑 알파카 봤고요. 그리고 신일. 신일은 원래 선풍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스틸 선풍기 여름에 진짜 많이 인기 끌었죠. 근데 또 다른 거 유명한 게 바로 이 팬히터예요. 신일 팬히터가 은근히 유명하더라고요. 많이들 쓰시고. 약간 요새는 뭐 검은색 디자인도 나오고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약간 은색이나 흰색, 아이보리, 약간 가정용의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캠핑에서도 진짜 많이 쓰시면서, 요새 약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인데, 저도 뭐 블랙 옷을 입고 있지만, 요새는 블랙 계열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블랙 계열이 나왔는데 거의 50만원 좀 하는 것 같아요. 난로는 왜 다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팬히터가 뭐 파세코에서도 나오고 뭐 도요토미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는데, 신일 팬히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끌로르랑 팬더다운을 한번 볼까요? 끌로르는 제가 이렇게 침낭만 갖고 오긴 했지만, 침낭 말고 원래 약간 타프 같은 것도 되게 인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낭도 이렇게 좀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패드다운은 약간 침낭치고는 약간 가성비에 속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약간 젊은 층의 인기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중에 언급하겠다고 했던 까로프, 이 카로프가 침낭 브랜드예요. 침낭 브랜드, 가성비 침낭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건지 알고 봤더니, 네, 가야미에서 제작한 침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간다는 그 사가정역에 있는 캠핑용품샵 가야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침낭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가야미에서 만든 건지. 아무튼 가야미는 계속 지금도 있으니까, 아무튼 카로프는 네, 일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가격대도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에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페로우랑 에어박스를 볼까요? 이렇게 스페로우랑 에어박스가 있는데, 국내 캠핑 매트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박스 가장 유명한 거 요거, 요 컬러링에 되게 땅땅하고 되게 큰 에어매트죠. 근데 요번에 경량화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거, 이게 요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량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가 밟고 가도 터지지 않는다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또 에어펌프가 없으면 바람을 넣기가 엄청 힘듭니다.
또 이 에어펌프는 필수고요. 요거는 근데 가족 캠퍼들한테 진짜 유용한 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약간 땡땡하고 아주 딱딱한 에어매트. 유일하게 이 에어박스에서는 전기장판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에어박스를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스페로, 이 스페로 침낭, 네, 이것도 되게 작게 패킹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카프 같은 거 옛날에 갔었거든요. 그때 한번 만져봤는데 약간 메모리품 같은 느낌에 그래가지고 오 이거 되게 괜찮다 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냥 다른 걸 샀지만 아무튼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급으로 중급 서브 아이템 마지막 크레모아입니다. 네, 요거 크레모아. 크레모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런 거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랜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차 헤드랜턴 쪽으로도 손을 뻗치고, 이렇게 약간 낚시하시는 분들을 겨냥해서 모자에다가 이제 낄 수 있는 캐본 같은 시스템의 헤드랜턴도 많이 만드시고, 이거 외쪽으로도 뭐 선풍기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간 랜턴이 프리즘산의 크레모아죠. 네. 이렇게 많이 다양한 랜턴류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약간 글로벌하게도 이름을 알려가지고 많이 검증된 크레모아죠. 네, 저도 요거 갖고 있고 요거도 갖고 있어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막 네이버 후드랑 콜라보도 하고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쓰고 정말 크레모아는 뭐죠? 그 시작을 잘했달까요? 이 랜턴 쪽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만듦새도 꽤 괜찮아요. 좋아요. 충전식으로 AS도 되게 좋고요. 네, 요새는 뭐 에어펌프도 만들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중급 브랜드에서 크레모아까지 봤는데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그립스완이 좀 비싸요. 그래서 약간 가격대가 높은 쪽 부분에 속하고요. 아시모크래프트 뭐 비싸죠. 나무 손잡이 하나에 10만원인데 그리고 발리스틱스 얘도 의자가 하나에 100만원인데 비싼 쪽에 속한 거죠. 그리고 푸에브코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몰립 뭐 화목난로가 100만원이면 비싼 쪽에 속한 거죠. 엔드원더, 엔드원더가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좀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밋, 클라이밋은 요새 가격대를 어느 쪽으로 해줘야 돼? 약간 폴로? 약간 폴로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I도 이 중급 브랜드가 진짜 박이 터지네요. 약간 콜맨과 비슷한 느낌의 위치가 아닐까. 행아웃은 살짝 가격대가 있어요. 그리고 준우 아웃도어, 준우 아웃도어도 살짝 가격대가 있는 상품이고 크레이지 크릭 의자치고는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가격대를 약간 클라이밋보다 조금 밑에 여기다 놓겠습니다. 오, 너무 박 터지는데요. 그 베어본즈, 베어본즈도 약간 요정도? DOD랑 약간 비슷한 느낌? 얘를 좀 밀어야겠다. 여기 너무 접점인데요? 너무 많은데 브랜드가? 그 다음에 미니맥스, 미니맥스도 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하이브로, 하이브로도 약간 브루클린웍스라는 약간 요정도 느낌이랄까요? 그 다음에 케일, 케일은 약간 여기 가격대가 약간 적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드 엠번 좀 약간 요정도 미니맥스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닐까. 파세코도 조금 요쪽 알파카는 파세코보다 조금 싸죠. 좀 가격이 싸요. 여기 너무 박빙인데요. 박빙 하향 조정 해야겠습니다. 요정도로. 그 다음에 하이드오프 가격이 그래도 약간 적정하다는 느낌 들고 있습니다. 크레모아 가격 중간에서 살짝 한 요정도 하이브로와 비슷한 느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박스랑 스페로우가 가격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요렇게 신인 파테코랑 비슷하죠. 네. 꿀로르, 오 꿀로르 어디다 놔야 돼? 약간 그래도 착한 가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더다운도 약간 같은 느낌이랄까요? 브루클린웍스 약간 그런 느낌. 네. 오 여기 너무 박 터진다. 위너웨 쓸데없이 비싸죠. 은근히 비싸요. 위너웨 약간 요 정도. 자 카고박스도 약간 요 정도 가격대요. 좀 정리 좀 해야겠는데요. 조금 이미지 좀 줄여야겠어요. 오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중국 브랜드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봤고요. 죽었다. 네. 이어서 중상급 브랜드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